반갑습니다.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물속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기존의 여감으로 생각하고 한쪽에 두었다가 오늘 다시 최근에 이제 돌화석을 다 살펴보면서 이전에 찾아놓은 것들을 확인해 본 가운데서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여감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보니까 돌화석 덩어리죠. 네, 여기 요걸 정확하게 보니 요거는 이제 열대어입니다. 열대어 종이고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열대어예요. 네, 열대어 종류가 맞고 네,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아주 특이한 어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자, 여기 보면 다들 지금 삼각형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어류예요. 상당히 많은 어류 동물 화석이고, 확실히 동물 화석이란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이 전체도 지금 어떤 형태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뭐 여기 요런 것도 있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보니까 이 부분도 뭔가 형태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 다 보면, 네, 지금 돌화석이에요. 전체가 어마어마한 희귀한 열대어를 어항에 두어가 그걸 찌그러뜨려서 압축시켜 놓은 느낌? 그래가 그대로 굳힌 느낌. 그래서 화석이 된 느낌이죠. 이제 흘러간 거는 이렇게 물줄기가 강력한 열수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게 보여지고요. 엄청난 열이 이렇게 한쪽으로 흘렀다는 게 느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밑면 같아 보이는데요. 밑면이 이렇게 되는 것도 여기 두 가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왠지 입 같은 느낌, 상어 입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이거 다 지금 어류예요. 어류고 바닷속에 한쪽에 쫙 몰려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완전 아름다운 벽화를 보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벽화를 보는 것 같아요. 완전 자연 벽화. 돌화석인데요. 여기는 다 각종 어류예요. 요 어류예요. 다 어류입니다. 예, 다 아주 어류고, 요거는 새끼들. 아주 열대어들, 치어들. 새끼 종류고, 아,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다 어류, 요다 지금 열대어예요. 생긴 게딱 보니 열대어 다 맞아요. 열대어들이에요. 어이구, 자세히 안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 이것도 다 열대. 옛날에 여기가 엄청나게 난데순 아주 따뜻한 곳이었다는 걸 느껴지죠. 포항 지역 바닷가가. 네.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어의 화석 무덤, 동물 화석의 무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열대어. 그러니까 탄소 유기물의 치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정도 경도가 있는, 거의 경도가 9 정도, 어떤 경우는 10 이상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도 열대어잖아요. 지금 보면 딱 어류, 큰 어류예요. 윤곽이 확실하게 나타나죠. 이것도 고기 종류입니다. 다 아주 특이한 고기. 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열대어 종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무게감도 굉장하거든요. 이 무게를 한번 재어볼까요? 무게를 한번 재어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오, 702g. 야, 700g이 넘네요. 700g이 넘습니다. 702g. 702g이 되는 돌화석. 네, 돌화석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흥미로운 살아있는 화석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아주 희귀한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겠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뭔가 깨끗하게 좀더 광활하게 아주 광이 나게 한다면 참 좋겠네요. 이상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협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 물속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